사실은 여기에 맨 처음에 도봉이 제일 심하다 그래갖고 소개받아서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, 요거는 저희들이 그, 양봉벌이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잡히면은 못 나오게끔 저희들이 여기 그 지금 제작이 돼 있어갖고, 요 안에 보면은 3.7mm로 막아놔가지고 양봉벌이 잡히게 돼 있거든요. 솔직히 올해에 처음에는 양봉이 많이 나와갖고 조금 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, 지금 이를 설치하고부터는 양봉 걱정도 하나도 안 합니다. 너무 잘 들어간다. 이 말벌 포획기는 유인액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출입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봉이 들어가려고 해도 나오는 구멍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멈추는 효과를 보았습니다. 그리고 옆통으로 번지지도 않고, 그리고 또 말벌도 이 색을 좋아하는 건지 잘 몰려와서 포획이 잘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부터는 좀 사양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반자동 사양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광식 그 목사양기에 이렇게 그 사양을 했는데, 넘쳐가지고 벌통 밑에까지 줄줄 흘러내려서 도봉이 붙여가지고 주변에서 벌들이 막 몰려와서 왕왕거리고 해도, 막상 그거 다 빨아가고 나서 내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점유장에는 전혀 도봉의 흔적을 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고는 멈추는 걸 보고 이게 제대로 된 도봉 방지 역할을 하는구나,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